잡혀. 이태준. 네 집에 가든지 좋은 벽면을 가진 방처럼 탐나는 것은 없다. 넓고 멀찍하고 광선이 간접으로 어리는 물속처럼 고요한 벽면. 그런 벽면에 낡은 그림이나 한 폭 걸어놓고 혼자 바라보고 앉아는 맛. 그런 벽면 아래에서 생각을 소화하며 어정거리는 맛. 덜어낸 좋은 친구와 함께 바라보며 화제 없는 이야기로 날 어둡는 줄 모르는 맛. 그리고 가끔 다른 그림으로 달아 걸어보는 맛. 좋은 벽은 얼마나 생활이,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일까. 어제 K군의 입원으로 S병원에 가보았다. 새로 지은 병실, 2등실, 새 침대가 서로 좁지 않게 주르르 놓여있고 앞에는 널다란 벽면이 멀찍하니 떠있었다. 간접 광선인 데가 크림빛을 칠해 한없이 부드럽고 은은한 벽이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벽이라 했다. 그리고 아까운 벽이라 했다. 그렇게 훌륭한 벽면에는 파리 하나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다른 벽면도 그랬다. 한 군데는 유리창이 하나 있을 뿐 넓은 벽면들은 모두 여백인 채 사막처럼 비어 있었다. 병상에 누운 환자들은 그 사막 위에 피곤한 시선을 달리고 하다가는 머무를 곳이 없어 그만 눈을 감아버리곤 했다. 나는 감방의 벽면이 저러려니 생각되었다. 그리고 더구나 화가인 K군을 위해서 그 사막의 벽면에다 만년필의 잉크라도 한 줄기 뿌려놓고 싶었다. 벽이 그립다. 멀찍하고 은은한 벽면에 장정 낡은 옛 그림이나 한 폭 걸어놓고 그 아래 고요히 앉아보고 싶다. 배광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